안녕하십니까. 모고산장입니다. 이 영상은 3월 22일 모고산장 주변에 있는 그 풀밭에서 촬영한 것입니다. 요즘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식물은 현오색입니다. 이 현오색은 양귀비과의 식물입니다. 이 식물의 뿌리를 캐보면 그 수염 뿌리 바로 위에 이 줄기가 덩이 뿌리처럼 이렇게 굵은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그 약으로 사용합니다. 앞편에 100분의 1의 그 진통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. 그 몰핀의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. 이 식물에는 프로토핀 또는 코리달린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진통 효과를 그 매우 잘 그 발휘를 합니다. 그리고 그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부인질환에 씁니다. 뭐 월경불순 같은데 또 월경불순으로 오는 어떤 그런 통증 같은데도 사용하고 그 염증이 많은데도 사용합니다. 항바이러스 그 나 또는 그 소화가 잘 안 될 때에도 사용을 합니다. 간이나 순환기 감염증에도 사용하는 식물입니다. 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양귀비과의 그 효능은 그 마취와 환각작용입니다. 이 식물을 그 우리가 그 봄나물로 먹을 수는 없는 식물입니다. 그러나 이 식물은 풀밭에 요즘 이렇게 보면 매우 아름다워서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봤습니다. 이 식물은 그 지역에 따라서 꽃 색깔도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. 그리고 품종이 가는잎 현오색, 빗살 현오색, 둥근잎 현오색, 또는 애기 현오색, 좀 현오색 등 그 약간씩 그 모양이 다르고 꽃 색깔도 다른 식물입니다. 오늘은 그 양귀비과의 그 식물로 그 진통 그 효능이 뛰어난 현오색 그 식물 꽃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